반갑습니다. 개념 소브 노트 강좌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어, 개념을 처음부터 이끌어가는 강좌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화학을 1회독 하신 분들이 화학 너무 어려워요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고요. 빈칸 채우기를 통해서 아, 내가 빠진 부분이 있는지 빈틈이 있는지 까지 최종 점검을 하고요. 아주아주 아주 기본 문항을 통해서 기본기를 다진다. 전체적인 개념을 빠르게 다시 한번더 일회독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빈칸을 채우면서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풀면서 우리 같이 공부했던 일관된 프리가 뭔지, 자, 원자수 나왔을 때 정수배로 풀어야 돼. 자, 기체는 뭘로 풀어야 돼? 라는 내가 일관된 프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거기까지도 이 개념 서브노트에서, 아, 맞아. 기본 문제를 푸는 거나 난이도 있는 킬러 문제를 푸는 거나 풀이 방법은 같아. 우리한테 묻고자 하는 게 동일해라는 걸 다시 한번 같이 최종 점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의 화학을 1회독 하신 분들이 기출편 들어가기 전에 빠르게 1회독 하셔도 도움이 되고, 쌤 제가 공부가 조금 늦었어요 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화학과 같이 병행을 해서 오늘의 화학을 복습하는 형태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혹은 기출 편을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더 개념을 잡고 들어가겠다, 혹은 기출 편과 병행을 하겠다 다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복습 노트, 개념 복습 노트, 기본 문항 점검하면서 킬러 문제까지 내가 일관된 풀이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최종 복습 노트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. 빠르게 회독할 수 있는 볼륨이 굉장히 작습니다. 일강부터 전 문항에 대해서 같이 빈칸을 채우면서 기본 문제를 같이 풀면서 샘플이를 쭉 보면서 아, 일관된 풀이가 중요하다라는 걸 같이 점검해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. 1강에서 많은 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